자, 먼저 죽으로 속을 달래시죠. 해조류를 먹고 자란 전복이기 때문에 그 내장의 모든 영양소가 다 밀집해 있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그렇게 속을 달래셨으면 다음은 시원한 물회. 전복의 오독오독한 식감과 시원하면서도 새콤 상쾌한 국물이 그 다음 음식을 즐길 에너지를 북돋는 아주 훌륭한 에피타이저가 될 거예요. 자, 이제 입을 물로 헹궈주세요. 드디어 본연의 맛을 즐길 차례. 이 전복회의 온전한 맛을 즐길 준비된 사람, 부처에서! 아. 자, 그럼 드시죠. 녹네. 진짜 맛있네요. 되게 좋아하시네요. 되게 오돌오돌하네요. 맛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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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요? 전복 내장은 또 기름장에. 전복이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 그렇게 좋대요. 많이 드세요. 아, 진짜요? 완벽하구만. 시원하네. 쫀득쫀득. 아, 근데 저 아까부터 전복회는 안 드시는 것 같던데? 아, 예, 좀 비린 것 같아서. 그 미각이 조금 예민한 편이시구나. 혹시 생미역이나 생다시마는 드시나요? 아, 예. 그럼 그 미역이나 다시마에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. 오히려 비린 맛이 전혀 안 느껴질 테니까. 그러네요. 해초에 신선한 맛만 나요. 우와, 신기하다. 야, 나도 먹어볼래. 나도 먹어봐야겠다.
더 비릴 것 같다는 편견이 깨지죠.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편견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제가 지금껏 다른 일을 해왔지만 앞으로 열심히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자, 이제 그럼 마무리는 어떤 걸 먹을까요? 서더리탕이랑 전복 해물라면 있는데 서더리... 문재영 씨가 추천해주는 걸로 먹어볼게요. 그럼 마무리도 전복으로 할까요? 여기 전복 해물라면 주세요. 오! 대박! 잠깐. 이게 이빨인데 꼭 제거하고 드셔야 돼요. 뭐 식감도 방해하지만 먹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. 역시 식사님 손놀림이 남달라. 너무 섬세하시다. 드시죠. 아, 그래 주세요. 주세요.